눈빛 잊을 수 없어. 그때 흥시당한 게 이렇게 연기로 나오나 봐. 그래도 잘 되고 나서 나왔네. 유리라고 안 불러줬네. 눈물 나. 얘들아,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여기 또 반가운 얼굴이 있고. 누구? 누가 반가운데? 호동아. 뭐야? 오랜만이야. 나 몰라? 최민식 형님. 최민식 형님 아니야? 내가 누구 아버지하고? 호동이.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사탕을 10개나 물었는데 투명인간. 말아먹을 수가 있어? 오늘도 말아먹겠나 해봐. 네 살들 날려버릴 거야! 둘이 친한가 봐. 아, 준비 많이 했네. 반가워, 얘들아. 연민정이 돌아온 것 같아. 와. 맞아. 근데 나의 모습은 원래 이렇게 센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어. 뭔데? 착한 모습? 나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하지마, 그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이게 하지마, 너무 무서워.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화를 내줘. 호동아. 귀엽고? 너의 살을 만질 생각은 없었어. 무서워. 그냥 화를 내줘. 이거 지금 사이코패스 연기하는 거지, 지금. 아, 준비 많이 했네. 근데 얘들아, 어쨌든 내가 오늘 주인공이니까 나한테 좀 질문 좀 많이 해. 미안한데 안경 계속 쓰고 생각. 그래? 모범택시 아, 이거 아까 이거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어. 아까 있던 호동이한테 없었어 하면서 이거 벗으려고 그랬거든. 지금 안경 보고 타이밍을 놓친 거야? 놓친 거야. 좀 부족했어. 지금 유리야, 어서 와! 우리나라의 정부 후무한 연기 대상의 악역으로 대상을 받은 친구야. 악역으로 대상 받지 않았었어? 악역했나? 예능 백상도 형 악역으로 받은 거 아니야? 아, 그랬어요? 다 악역이었지 뭐. 예능계의 악역. 많이 받았어. 근데 또 호동이하고는 난 좀 되게 깊은 뭘로 친했지? 친구가 있어. 이렇게 뭐. 사연이 있어. 뭐냐면 나 어렸을 때 그 엑스맨 알아? 알지. 알지. 그 추억의 엑스맨, 그치? 나도 그 피해자야. 어머! 너도 엑스맨? 피해자는 유리가 중요해. 오랜만에도 맨날 스타킹 피해자인데 엑스맨. 엑스맨. 이거. 되게 긴장했나 보다. 못 긴장, 못 긴장. 긴장 안 해, 이제. 그날 하필이면 호동이 생일이었던 거야. 정말 거짓말하고 영철이 잠깐 일어나봐. 희철아 일로와봐. 이렇게 있는데 다 완전 왕이었어. 다 삥 둘러서 내 생일이었어. 이렇게 있는데 옆에 다 이렇게 딱 붙어서 있어. 딱 보더니 유리 옆에 영철이 일로와. 옆에 가서 있고 그다음에 유리 옆에 희철이 놀러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생일 파티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뭐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진짜 약간 이거 동생이 그 누나 진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래 그래서 연민정 그래서 그 친구 먼저 진짜 그때 신인 시절 이름 한번 불러주면 진짜 감동하는 시절이잖아. 유리라고 안 불러줬네. 유리라고 안 불러줬네. 눈물 나. 일이 잘 풀린다 내가. 연민정 야, 선수적으로 이걸 계획을 하는데 고마워. 고마운데 사해하는데 내가 재수가 고마워. 정민아 너 고마워. 옛날 기억 살아나. 야 이유리 너 저리 가. 너 이사 가라. 저리 가. 나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니 수고했잖아요. 자기 할 말만 해. 호동이 형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전학생한테. 내가 지금 신인생활 하면서 이제 20년이 지났거든? 그 눈빛 아직도 못 잊어. 너 그럼 연기할 때 그게 다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아, 그래서 그런 표정이 나오나 봐. 연민정 캐릭터는 형 보고 연기를 할 때. 그 눈빛 잊을 수 없어. 그때 흥시당한 게 이렇게 연기로 나오나 봐. 그래도 잘 되고 나서 잘 되고 나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돼? 아니, 우리가 연기를 잘하니까. 와. 이번 방송은 모니터 하셔야 되겠어요. 댓글에 일일이 다 달아주시고. 엑스맨이랑 다시 보기 한번 해야겠는데? 과거 들게 회사에서 단체로 봐야 되겠는데. 형 이번에는 시스템이 만져야겠어. 야 진짜 대상 클래스다. 와 대단하다. 이걸 연기한다. 지금 얼굴 빨개지셨어요. 엑시. 정말 호동이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탑이었어. 정말 탑이야 탑. 그래서 왕이었어 왕.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그렇지, 되는 시절. 그래서 우리 제작진들도 호동이 형 생일이면 이렇게 가방 갖고 와서 태워가지고 JTBC 한 바퀴 돌아. 제작진들. 그래, 동민이
멤버. 나도 그 멤버 진짜 끼고 싶었어. 맞아. 유리야, 너 엑스맨 나갔잖아. 너 그 당시 연애 편지라는 거 알지? 어, 알지. 나도 신인 시절에 거기 나갔었거든? 맞아. 그때도 호동이가 왕이었어. 내가 얘 하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만뒀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몰랐어. 얘 눈에 하늘 뗐어. 아니. 내가 그 뒤로 예능을 십몇 년을 쉰 거 아니야? 어, 안 했어. 그 형, 근데 어떻게? 나 그 말 충분히 알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없는 얘기를 가지고 뼈대를 만들고 지어내니까 이게 어색한 거야. 모든 에너지는 카메라가 돌아갈 때 다 발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가 딱 끊기면은 이제 에너지가 소멸되니까 충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뀌어.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무서운 강호동이야. 어, 맞아. 두 얼굴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얼굴의 무표정이 오해. 진짜 유리 손들었어. 얘기하세요. 어, 유리 누나 누나. 나 기억나는 거 있잖아. 나 있잖아. 나 오늘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녹화 전에 호동이가 카메라 들어간 순간 이렇게 웃어. 어, 맞아, 카메라 맞아. 꺼지면 그래서 녹화 끊으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 카메라 계속 돌아가기로 약속했어. 하나는 꼭 돌아가기로 약속. 표정이 풍부하지. 어, 표정이 많아. 지금 카메라 꺼지면 나 죽을 듯이 그런단 말이야. 나 오늘 카메라 절대 꺼지지 마세요. 카메라 돌아가게. 나 무서워 죽겠어,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같잖아. 카메라 안 돌아가면 광희 목 돌아갈 수 있어. 맞아, 나 돌아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 나왔을 때도 호동이 형 무서워서 카메라 계속 돌려주세요 해서 그 감독님이 용기 내서 카메라 계속 돌렸는데 호동이 형이 감독 불러서 다리 잡고 이렇게 계속 돌렸어. 진짜? 어, 이렇게 던져서 집에 보내줬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날아가고 있어. 안 됐다. 가고 있는 어딨지? 오늘 정신 바짝 차려라. 오늘 다른 거 방송 분량이 나와야만 이걸 빼내거든. 어, 재밌게 한번 들어보자. 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하여튼 우리 엄마가 형 큰일 없는데 작은 말이 많다. 잔잔바리가 수근이 형 말이 많다. 잔잔바리가 수근이 형 말이 많다. 없는 말 좀 지어내. 아, 진짜. 진짜로 좀 오래 호동이 잘 되니까요. 그래도 투명인간 연기 진짜 좋아. 나 그래서 보고 싶어서 나왔어. 그때는 우리 진짜 친하게 연기도 하고 우리가 살갑게 진짜 친하게 지내지 않았니 그때? 진짜 나 호동이 그때 너무 좋았어. 그 투명인간 취급했을 때라서 투명인간 할 때 너 불렀나 보다. 야. 뭐라고? 오늘 처음 봤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게 딱 오늘 야, 너 이거 투명하고 남어. 아이, 머리 넘어갔다. 우리 이 넘어갔어. 투명인간 이름이 뭐라고? 야, 너가 투명인간이었네. 너 15년 뒤에 봐, 씨. 맞지, 어, 연기력이 좋으니까 제가 하니까 다 진짜 같아. 진짜 같아. 내리갈굼이라고 호동이 형이 했던 거 그대로 경훈이한테 했잖아. 저기 맨 뒤에 있는 사람은 그래. 이름 뭐야? 나 말할 수 없어. 왜? 뭐야? 나 말할 수 없어. 왜? 뭐야? 야, 왜? 계속 연기를 해. 계속. 여기서 연기하는 거 아니? 너 누나! 누나! 이거 연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거 아니야? 뭐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누나, 맞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아니, 유리 누나가 호동이 형 얘기할 때 아, 진짜 그랬겠다, 그랬겠다 했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호동이 형이 피해자 같아. 아니야.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아니가.